이어서 교재 188페이지 의존명사 관련돼서 또 한번 또 중요한 내용들 접근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얘기했던 의존명사를 반드시 띄었음을 원천으로 한다고 했죠. 앞에 관형어가 수반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 가지 비주얼이 할까요? 한 가지. 하나의 가지 얘기할 때는 이제 한 가지겠지만 한 가지 방법이 있다 할 때 이제 한 가지죠. 근데 이 한 가지가 한 띌 때가 있고 그 다음에 붙일 때도 있습니다. 이 한이란 말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더 언급하겠지만 한 가지가 동일의 의미일 때 매번 한 가지야. 니네들 다 한 가지. 뭐 이게 같다, 뭐 동일하다. 그럴 때는 여기서 붙여 쓰는 거죠. 한 가지. 하나의 가지 할 때는 이제 우리가 띄어야 되겠고요. 그런 부분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죠. 제간에는 할 때 간도 의존명사, 내 나름 할 때 나름 의존명사, 말할 나이 할 때 나이도 의존명사, 제단에는 할 때 딴 역시 의존명사죠. 친구 때문에 할 때 때문 의존명사, 이런 것들 다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이 밖에도 아저씨 뻘 되는 사람이다, 보는 촉촉 할 때 전부 다 의존명사로 띄어 쓴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시고, 수를 적을 때는 만 단위로 띄어 쓴다. 그래서 22억 3,456만 7,898. 그래서 수를 적을 때는 만 단위로 띄어 쓴다는 사실도 기억해 두시고요. 이 밖에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나 숫자와 어울려 쓰이는 경우에는 붙여 쓸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시 30분 5초 제1과 3학년 8층 할 때 순서를 나타낼 경우에 있어서 숫자인 경우에 있어서 숫자이지만 이때는 붙임을 허용합니다. 잘 정리해도 그렇지 않으면 10에 가장 잘 나왔던 것이 2시 30분 5초. 원칙은 시 또는 분 초가 의존명사에게 떼야 되겠지만 순서를 나타낼 경우는 붙임을 우리가 허용한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와 더불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가운데 거기 5번 역시도 우리가 생각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겠네요. 다음 경우에 의존명사는 입말과 굳어버린 것을 모아서 붙여 쓴다 했죠. 이것, 그것, 저것, 아무것 다 붙여 씁니다. 이 밖에 날 것, 생 것, 들 것, 산 것, 탈 것도 역시 붙여 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 눈먼 것, 늙은 것, 마실 것, 먹을 것처럼 앞에 단어가 독립적으로 쓰일 수 있는 거라면 이 경우는 다 띄어야 됩니다. 잘 기억해 두시고요. 이 밖에 이, 늙은이, 못난이, 옮긴이처럼 하나의 단어로 굳어진 것들 다 붙여 쓰는 경우입니다. 다만적으로 기억할 수 있는 것 가운데 훈민정음의 지은이는 세종대왕이다라와 그 밑에 훈민정음을 지은이는 세종대왕이다. 이 차이는 좀 기억해 둘까요? 훈민정음을 지은이는 세종이다. 이게 있고 훈민정음의 지은이는 세종이다. 이때 앞에 이렇게 목적어가 나오면 그 목적어를 갖다가 결국 필요로 하는 용언이 나와야 돼. 따라서 훈민정음을 지은다면 띄어야 됩니다. 그러나 훈민정음의 하나는 관형어 나왔을 때는 이때는 그 관형은 항상 체음말을 꾸미는 거기 때문에 지은이 붙여 써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이런 부분들이 한번 좀 나올 것 같다. 자, 이 밖에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 중에 동쪽, 반대쪽, 쪽 할 때도 역시 붙였음을 확인할 수 있네요. 그러나 지난번에, 요전번에 할 때는 띄어 쓴다는 것도 기억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이 밖에 이편, 그편, 오른편, 건너편, 맞은편은 다 한 단어로 굳어져서 붙여 쓰지만 자기 편에 유리하게, 상대편에 유리하게, 우리 편에 그래서 이렇게 할 때는 띄어 쓴다는 사실도 기억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밖에 좀 기억할 수 있는 가운데 또 있습니다. 7번에 있어서 쪽과 편, 쪽과 편이 연연할 때 쪽과 편을 띄어 쓴다 했죠. 이편 쪽, 이쪽 편 할 때 각각 띄죠. 그러나 쪽이나 편만 쓰면 붙이죠. 따라서 이렇게 이편 또는 이쪽 할 때는 붙이죠. 그것도 역시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 아홉 번째도 역시 조심하기 바랍니다. 체언에 붙는 뿐은 조사임으로 붙여 쓰고 용언에 붙는 뿐은 의존명사임으로 띄어 쓴다라고 했죠. 따라서 이것뿐이다 할 때 뿐은 조사, 뿐 할 때, 할 뿐 할 때는 관형사임 다음에 나오는 뿐은 뭘로 써? 그렇죠. 이렇게 잘 알게 되면 다 의존명사로서 띄어 쓴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밖에 10번에 들도 역시 주의해야 되겠죠. 들. 자, 이 들이 우리들 할처럼 대체로 붙어서 쓸 때, 복수전미사 쓸 때는 붙여 쓰는 거죠. 우리들. 그러나 감배, 포도들은 과일이다 할 때 이때 들이. 상당히 중요한 건데요. 이 들과 관련돼서 얘기했을 때 우리들이다,
우리들이다 할 때 틀 있죠. 주로 이제 우리가 셀 수 있는 명사의 분말이죠. 그래서 이제 주로 가산명사, 셀 수 있는 명사를 가산명사라고 하는데, 그 가산명사 다음에 복수전미사 들을 갖다가 쓰게 되죠.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사과, 배, 포도들을 생산한다. 포도들을 생산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때 들이라고 하는 것은 뭘로써 그렇죠? 같을 등자의 의미로서 쓴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의존명사로서 띄어 쓴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밖에 자 11번에 있어서 별 3개 정도 해놓기 바랍니다. 이 거슬에 대한 이 거래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좀 해두는데 의존명사죠. 거슬에 대해서 잘 나오죠. 의존명사 겉과 관련돼서 좀 기억을 좀 해둬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면 그가 하나 예를 들어서 보죠. 그가 먹을 걸 가지고 왔다. 그가 먹을 걸 가지고 왔다. 이런 표현이 있을 수 있겠고, 그가 줄 때 먹을 걸. 자, 이렇게 됐어요. 자, 이때 걸이라고 하는 것은 것을 것이라는 그 의존명사의 목적격 조사 을이 결합돼서 축약돼서 걸이 됐다라고 그런 거죠. 축약되는 과정 속에서 시옷이 타락되고 있네요. 먹을 거럴 때 이때의 리을 거럴은 엄입니다. 그래서 이게 붙여 써야 된다. 이때는 의존명사로서 띄어 쓰는 거고 이때는 붙여 써야 된다. 아 그때 줄 때 먹을 걸. 그래서 이제 후회와 관련됐을 때 리을 걸 어미로서 썼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이죠. 올 가을엔 사랑을 할 거야. 올 겨울엔 사랑을 할 거야 할 때 할 띄고 거야 할 것이야 할 것이야. 이때 거야는 것이야의 줄임말이죠. 따라서 이때는 띄었어야 맞다는 것도 기억을 해두겠다. 올 가을엔 사랑을 할 거야. 이와 더불어서 알아두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는 집에 갔을 텐데 그런 집에 갔을 텐데 라는 표현이 있겠죠. 자 이때 집에 갔을 텐데 할 때 이때의 텐데는 터인데요 줄임말이죠. 터인데요 줄임말로서 이때 터는 뭘로 대체할 수 있죠? 것으로 대체할 수 있죠. 이때도 의존명사로서 띄어 써야 된다는 사실. 따라서 이 의존명사 것에 관련돼서 더러 시험에 잘 나오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좀 해두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런 걸로 알아라 그런 것으로 알아라 저런 것이라도 다 먹을 걸세 먹을 것일세 이렇게 해서 띄어 쓰는 거죠. 자 그러나 아차 그렇게 할걸할 때는 아주 후회적 의미로서 어미로서 붙여 썼음을 알 수 있겠고요. 자꾸 밀려도 말려도 계속 한 걸려도 마찬가지입니다. 니은 걸려 라고 하는 것도 역시 어미로서 붙여 썼습니다. 자 다음에 14번을 일단 동그라미 놓을까요. 단음절로 된 단어가 연이어 나타날 적에는 붙여 쓸 수 있다. 그래서 그때 그곳 좀 더 큰 것 할 때 그때 원래 이제 원칙적인 것은 원칙적으로는 띄어야 되겠죠. 이렇게 그 띄고 대 그 띄고 그 이게 띄어야 된다면 원칙 띄어야 되겠죠. 단어 중심으로 띄었어야 되니까. 근데 소위 가동률 읽는 사람이 대체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눈의 의미를 갖다가 결국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다소 혼란스럽다. 그래서 이거는 적극적으로 붙여 쓴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그것 이렇게 해결하시겠습니다. 그때 그것 좀 더 큰 것 이 말 저 말 한입두입. 자 이런 경우는 붙였습니다. 그러나 성질이 다른 것들의 단음절 형태가 연거푸 나온다 할지라도 항상 붙여 쓰는 거 아니에요. 성질이 다른 것은 각각 띕니다. 저두 헌신할 때 저는 지시관형사 두는 결국 수량관형사죠. 수관형사 헌은 상태라 성질을 나타내는 관형사 할 때는 저 띄고 두 띄고 헌하여야 된다는 것도 알아두는 거예요. 이 밖에 부사 다음에 부사가 왔을 때도 성질이 다른 경우에 있어서 이든 다 띄었습니다. 더 못 간다 할 때 더 못을 붙이면 안 되겠죠. 늘 더 먹는다 할 때 늘 더 붙이면 안 됩니다. 이것도 역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15번입니다. 두 말을 이어주거나 열거할 적에 쓰이는 말들은 띄어 쓴다. 그래서 국장 겸 과장 할 때 앞뒤 말을 갖다 이어주는 말이 있죠. 그럴 때 겸 띄어 쓴다는 것과 열 내지 스물 할 때 내지 앞뒤 관계를 갖다 이어주는 말이죠. 청군 대 백군 사과 벨 퀼 등등 등등 등지 이런 등 같은 경우는 의존명사로서 반드시 띄어 쓴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주요 의존명사와에 관련돼서 앞서 설명했던 것들이 좀 더 추가해서 제시되고 있네요. 그래서 189페이지에 의존명사와 다른 문사의 품사의 구분과 관련돼서 보면 아는 대로 약속한 대로 할 때 앞에 관여 나설 때 대로는 의존명사로서 띄어 쓰는 것이고 법대로 할 때는 앞에 치어니까 조사로서 붙여 쓰는 거죠. 뜻과 관련돼서도 마찬가지죠. 앞에 관여가 나왔을 때는 뜻은 의존명사로 띄어 쓰는 것이고 잠이라도 자듯이 할 때 용언의 어간 자다의 용언의 어간 자의 뜻은 어미로서 붙여 쓴 거죠. 자, 이밖에 세 번째도 역시 만 있죠. 얼마 만이 갈 때 시간의 경과를 나타낼 때는 이때 만은 의존명사로서 띄어 쓰지만 그렇게 1번과 2번은 각각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면서 의존명사로 띄었습니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 할 때 만은 한정이나 비교를 나타낸 말로서 보조사로서 붙여 쓰고요. 받기는 받는다만은 할 때 이때 받는다만 할 때는 각각 만은의 준말로서 접속조사로서 붙여 쓴다는 것도 기억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과 관련해서 좀 알아둬야 이 만은 만은의 준말로서 쓰인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도 우리가 알아두면 되겠고요. 또 하나 우리 기억하시는 가운데 만큼과와 관련해서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거기 볼만큼 할 때 앞에 관연세 나왔을 때 만큼은 의존명사로 띄었었고 여자도 남자만큼 할 때는 조사로서 붙여 쓴 거죠. 다섯 번째 차와 관련돼서도 기억해 두면 되겠네요. 고향에 갔던 차에 선을 봤다 할 때 차, 기회를 겸해서 그래서 관형상 다음에 의존명사로서 이때는 띄어 쓰는 거죠. 따라서 이때 차가 뭐뭐에 기회를 겸해서 고향에 갔던 그런 기회를 겸해서 선을 봤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럴 때는 띄어 써야 됩니다. 그러나 연수차 도미했다라고 할 때 이때 차는 연수하려고 라는 의미로 쓰이기 때문에 이들은 대체적으로 전미사로서 붙여 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연수차 도미한다. 자, 그 다음에 7번의 때문, 우정 때문에 할 때 때문 항상 의존명사로서 띄어 쓴다라고 하는 거. 때문이나 따름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서술격 조사를 통해서 서술어로 쓸 때가 많죠. 그래서 뭐뭐 때문이다, 뭐뭐 따름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서술성 의존명사라고 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서 교재 190페이지 봐봐요. 앞서 설명했던 것도 있죠. 대체로 조사는 자립성이 없기 때문에 앞말에 붙여 쓴다고 했습니다. 하나가 나오던 두 개가 나오던 다 붙여 쓴다. 그래서 부산에서부터 할 때 에서부터 멋대로 하다 할 때 대로 할 수밖에 할 때 그 수밖에 이때 주기하고 하는 이 밖에 부분에 대해서 더러운 질문이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밖에라는 말. 자, 밖에 관련돼서 기억할 수 있는 것은 집 밖에 나가지 마라. 집 밖에 나가지 마라. 자, 이런 표현이 있을 수 있겠고요. 집 밖에 모른다. 그는 집 밖에 모른다. 이런 표현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이 밖에. 이 밖에 무엇을 구하리요? 자, 이렇게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죠. 자, 이와 관련했을 때 각각의 띄어쓰기와 관련해서 이제 품사도 좀 알아둘 필요가 있겠는데 집 밖에 나가지 마라 할 때 이때 밖에는 박이라는 말이죠. 박. 박이라는 박과 뇌자에 그런 것이 명사로 쓰인 거죠. 명사에다가 뭐가 맞는 말? 조사가 맞는 말이다. 그래서 집 밖에 나가지 마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집 밖에 모른다 할 때 이때 밖에 자체가 뭘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요. 이때는 만 어떤 뿐의 의미일 때 집만 안다. 뭐라고 할 때요? 집만 모른다. 자, 이렇게 만이나 뿐의 의미일 때는 조사로서 붙여 쓴다는 것이고 이 밖에 할 때 이때는 이것을 빼면 밖에 무엇을 구하려 말 안 되죠. 그러므로 이때 밖에는 이 이외에 이런 이 이외에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의존명사로 봐야 된다. 이 이외에라는 의존명사로 봐서 띄어 쓴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다. 자, 이런 정도에서 일단 밖에라는 것도 아울러 같이 참고해서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 밖에 또 집에 잘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밑에 먹기는 커녕 할 때 커녕이 조사니까 붙여 써야 됩니다. 그래서 먹기는 잘못해서 먹기는 띄고 커녕 하면 안 된다는 것과 기쁩니다 그리어 할 때 감탄 보조사로서 그리어 이것도 역시 붙여 쓴다는 걸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는 용어 관련해서는 앞서 설명했으니까 참고해서 기억해 두면 되겠고요. 특히 어미와 관련해서 어민지 아니면 이것이 의존명사인지 잘못 헷갈리는 경우도 더러 있는데요. 그 밑에와 관련해서 보면 대체적으로 그 꼴을 볼짝시면 할 때 니을짝시면 갈짝시면 또는 니을지언정
리얼지언정 이런 것들 있죠. 다음에 집을 두채 지었던 바할때 덤바 니은바, 없을망정 할때 리을망정, 가다뿐이냐 할때 들어있죠. 뭐뭐 하다뿐이냐 할때 다뿐이냐, 이 자체가 전부 다 음이라고 하는 것 기억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칫 잘못에다가 가다뿐이냐를 갖다가 가다뿐 띄고 이냐 한다든지 아니면 가다 띄고 뿐이냐 하면 틀린다는 것과 놀지언정도 역시 놀 띄고 지언정하면 안 됩니다. 니을지언정 자체가 어미로서 붙여 써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죠.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설명했으니까요. 그걸 관계해서 기억하면 되겠고요. 191페이지에 수식어. 자, 이 수식어 부분에 있어서 밑줄짝 해놓을까? 특히 관형사 부분에, 관형사 부분에 있어서 띄어쓰기 부분이 더러 시험 문제 출제되죠. 일단 관형사도 단어기 때문에 그 다음 말과 띄어쓰는 것이 원칙이죠.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붙여 쓰는 경우가 있어서 한 단어처럼 붙여 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더러 우리를 헷갈리게 합니다. 특별히 그 여러분 교재에 있어서 2번 관형사 이, 그, 저, 아무 및 대명사 우리는 다음에 뒤에 말과 붙여 쓴다 있죠. 그간, 그새, 아무짝에도 쓸데없다. 아무짝 또는 우리글 우리말 더 쓸까요? 우리글 우리말 다음에 또는 우리말씨 한다든지 아니면 또 우리가 기억할 수 있을 때 우리나라, 우리나라도 써놓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또는 우리집사람 이런 경우는 붙였습니다. 우리글 그 다음에 우리가 부를 때 우리글이라 할지 우리말이라 할지 또는 우리말씨 우리말씨 이런 것들은 다 붙여 쓰는 거죠. 그것도 말하면 되겠어요. 우리나라 그 다음에 우리 집사람 이것들은 아내라는 어떤 의미로 쓰이기 때문에 붙여 쓴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집사람 붙여 쓴다는 거예요. 자, 한 단어처럼 붙였습니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니뭐니도 잘 나왔던 세 번째 별 다섯 개 정도 다음 경우에 하는 접두사임으로 붙여 쓴다라고 되어 있죠. 이 한에 대해서 좀 우리가 기억을 좀 해둘 필요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한에 대한 이야기 참고로 좀 적어놓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한에 대한 이야기와 관련돼서 더러운 접두사 부분에 시험이 잘 나오는데 이 한과 관련돼서 생각하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자, 한이 관형사로 쓰일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접두사로 쓰일 때가 있어요. 관형사로 쓰일 때는 수관형사로 쓰일 때 수관형사 수관형사로 쓰일 때가 있다라고 할 수 있겠고 또 하나는 어떤의 의미일 때 어떤의 의미일 때 또는 같다는 의미일 때 같은 이런 어떤 의미 또는 숫자와 관련해서 대략의 숫자를 나타낼 때 이때는 관형사로서 결국 그 다음 말과 띄어 써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고요. 그 다음 접두사로 쓰일 때는 큰의 의미일 때 큰 또는 정확한 어떤 것에 정확한 그런 의미일 때도 우리가 띄어 하나에 쓸 수 있습니다. 또는 바깥이라는 의미일 때 바깥이라는 의미일 때도 띕니다. 또는 우리가 기억할 수 있을 때 뭐가 있을까요? 그 위에 어떤 것에 끼니 그러니까 이럴 때도 쓰죠. 끼니 외유 그런 의미일 때도 역시 접두사로서 쓰이게 됩니다. 자, 수관형사로 쓰일 때는 우리가 두나 세란 말로 대체할 수 있으면 수관형사죠. 그래서 한 개 그렇죠? 한 겸일 때 한이 두 개, 세 개에서 대체할 수 있으면 수관형사로 쓰이는 거고 어떤이라는 의미로 쓸 때도 띕니다. 한 나그네가 살았는데 나그네 한 어떤 나그네가 살았는데 이런 말이고요. 같은 말을 쓸 때는 띄죠. 한 지붕 같은 지붕 또는 한 이불 한 이불을 덮고 산다 이렇게 때 이때도 역시 관형사로 봐서 띄어 쓴다는 것이고 대략의 의미일 때 대략의 의미일 때 한 십여 명 한 십여 명은 될 거다 할 때 한 대략의 의미일 때도 역시 관형사로서 띄어 쓴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큰이라는 의미일 때 있죠. 큰 길 우리가 한 길 한 길 큰 길 할 때도 붙이죠. 우리가 뭐 대체적으로 뭐 한밭 대전 할 때도 붙이죠. 큰 강 한강 할 때도 붙여 쓰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네요. 또는 한글 큰 글 위대한 글 이렇게 쓸 때 되죠. 자, 정확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정확한 한복판 한복판이라 할지 뭐 한가운데 있죠? 우리가 대체적으로 얘는 한가운데라는 말로 속에 나왔던 한가위 한가위라는 말 들어보셨죠? 추석 한가위 이런 것들 다 붙여서 나 접두사처럼 바깥이라는 의미일 때는 이렇게 돼 바깥 한대 한대에서 자지 마라 그럴 때는 바깥에서 자지 마라 이렇게 할 때 한대라는 말 할 때 끼니 외어의
그런 것들을 나타낼 때는 뭐냐면 한 점심 잘 먹었다, 한 저녁 잘 먹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접두사 씁니다. 이렇게 해서 이 한이라는 말이 관형사로 쓸 때도 있고 접두사로 쓸 때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머릿속에 넣어두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대표적으로 접두사 가운데서 우리가 얘기했을 때 시험에 잘 나왔던 맨이라는 말도 있죠. 맨이라는 말이 접두사로 쓸 때, 관형사로 쓸 때도 있고 접두사로 쓸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럴 때 이제 맨이라는 말이 관형사로 쓸 때는 최고라는 의미로 많이 쓰여요. 최고. 최고라는 의미로 쓰인다. 그래서 맨 앞, 가장 앞, 최고 또는 가장. 그래서 최고나 가장이라는 말, 가장 최저니까요. 맨 앞, 가장 앞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뛰어야 되겠죠. 또는 맨 꼭대기 또는 맨 위 맨 아래 다 뛰는 거죠. 반면에 접두사로 쓰일 때는 어떤 의미로 쓰이냐, 빌공짜, 빌공짜의 의미로 쓸 때 우리가 맨을 씁니다. 그래서 대체로 보게 되면 맨몸으로, 맨손으로, 맨발로 이런 식으로 쓸 때 접두사로 쓰인 것이기 때문에 띄어 쓰지 않고 붙여 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밖에 우리 하나 기억하시는 교재도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한 번이라는 말도 있고 뛸 때가 있죠. 한 번이라고. 이때 뛸 때는 이때 이것은 두 번 이렇게 세 번으로 대체될 수 있을 때 뛰죠. 그러나 이 한 번이 어떤 의미일 때 그렇죠. 일단의 의미일 때 일단 한번 해보시오. 일단 해보시오라고 할 때는 이때는 한 단어로 봐서 붙여 쓴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둘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제시할 수 있다라는 것이었고, 그 다음에 여러분 교재 192페이지 보더라도 각이나 전, 본, 회가 각각의 대체로 관형사인데 독립성이 없는 한 음절의 말과 어울렸을 때는 붙여 씁니다. 그래서 각급, 각자, 본교, 본관, 전교, 전신, 회인데 붙여 쓰지만 만약에 이제 뒷단어가 독립적으로 쓸 수 있는 말이라면 띄어야 되겠죠. 각 사회마다, 각 민족마다 이럴 때는 띄어야 되겠죠. 그러나 각국 정상들이, 각처, 각부 뭐 이런 말도 있죠. 이런 것들은 대체적으로 뒷단어가 독립적으로 쓸 수 없을 때는 붙여 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더러 잘 나올 수 있겠다 생각하고요. 자, 이밖에도 일곱 번째 보면 품사상 관형사이지만 뒤의 말과 어울려 한나라의 명사를 이룬 것은 그래서 이루어 접두사 된 말을 붙여 쓴다 했죠. 문년, 문놈, 문매 자, 다 붙였었죠. 무산해, 무사람, 무소리 뭐 이런 것들 다 씁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이리저리 하는 말을 무소리라고 하죠. 이런 것도 다 붙여 쓴다는 거. 이 밖에도 헌것, 헌계집, 헌계집, 헌것, 새것 다 똑같이 한 단어로 취급해서 붙입니다. 새것도 마찬가지고 헌것도 마찬가지고 가까이 새나 헌이 관형사지만 이 경우는 하나 굳어져서 완전히 접두사화 되어서 붙인 겁니다. 헌계집도 뭐 계집이라는 것이 무슨 헌계집이고 새계집이 있겠습니까만은 원래 헌계집이라는 것은 결혼한 여자나 행실이 나쁜 여자를 들어서 헌계집 그렇게 얘기하죠. 헌대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뭐 피부가 헌대 있죠? 살까지 헐어서 상한 것을 우리는 헌대라고 하죠. 상처가 나서 머리가 대체적으로 헌대가 생긴 곳을 저희 헌머리라고 하죠. 이 밖에는 헌자 이런 것도 기억이 켜지고 이밖에 온이란 말 가운데 역시 온이 관형사인데 한 단어로 굳어져서 붙여 쓰는 경우도 있죠. 온몸, 온통, 온종일 이런 말들은 대체적으로 붙여 쓰고요. 그 이외에는 띄어야 되겠죠. 온 민족마다, 온 국가마다 할 때는 띕니다. 그런 것들도 역시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밖에 부사와 관련해서 얘기했을 때 두 개의 부사가 겹쳐진 말 중 다음 말에 한해서는 붙여 쓴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곧바로, 곧도 부사고 바로도 부사지만 이것은 한 단어로 굳어져서 붙여 씁니다. 곧바로, 곧잘, 더욱더, 더한 층, 똑같이, 또다시, 제아무리, 좀더 이런 한 단어로 봐서 붙여 쓴다라고 또 기억해 두게 되었고요. 이밖에 덮어놓고 따졌다 할 때 덮어놓고 다름 아니라 또는 보다 못해 아니나 다를까 이거 한 단어라는 것도 기억을 좀 해둬야 되겠네요. 자, 앞서도 설명했습니다만은 못이나 아니란 말이 원래 부정부사이기 때문에 그 뒤에 용언이 오면 띄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못이나 아니란 말이 본래의 의미가 아닌 다른 의미로 전이되어 쓰거나 아니면 어미 지담에 오면 붙여 쓴다는 사실도 역시 기억해 둬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로서 띄어쓰기에서 주의할 내용이 뭐냐면
결국 띄어쓰기 일은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의미를 시각적으로 잘 전달하기 위해서 띄어쓰기 하는데 그리고 앞서 설명 안 했지만 우리가 띄어쓰기를 처음으로 시도할 때는 1896년 독립신문 창간사를 통해서 띄어쓰기를 시도합니다. 그 이전에는 훈민정 창제 당시에나 그 전에는 띄어쓰기를 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에서 띄어쓰기를 처음으로 시도할 때는 1896년 독립신문 창간사. 근대 구후로부터 19세기 말로부터 우리는 띄어쓰기를 하게 됐다. 우리 그 한글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소리를 드러내기 위한 글자이기 때문에 표음 문자라고 해요. 따라서 처음에 있어서 우리가 소리를 적다 보니까 하기야 뭐 우리가 말로써 이렇게 할 때는 어느 정도 의미 전달될 수 있으나 글로써 시각적으로 표현할 때는 띄어쓰기를 하지 않으면 의미 전달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겠죠. 따라서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결국 우리 표음 문자에 있어서의 그 나름대로의 그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띄어쓰기라는 것이 시도됐다. 이 띄어쓰기가 이제 오늘날에도 역시 많은 부분들이 좀 논란이 되고 있고 좀 어떤 중심을 잡기가 힘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만 일단 시험문제 나올 때는 보편적인 것들이 중심이 돼서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우리가 꼭 사전을 갖다 찾아봐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각각의 단어가 제 의미를 잃고 다른 의미로 전이되어서 사용되는 경우는 적극적으로 붙였습니다. 왜 그래요? 그것들이 각각에 떨어져서 제시되면 각각의 의미가 살아나서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본래 의미와는 다른 의미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붙여 쓰는 게 맞다.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이런 큰코다치다. 관용적으로 완전히 굳어진 것들이 있죠. 큰코다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때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이것을 띄어 쓴다면 큰코다치다 하는데 이렇게 쓰면 정말 큰 코를 다쳤다는 의미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봉변당하다 라고 하는 의미로 쓸 때는 다른 의미로 완전히 젖어졌기 때문에 붙여 쓴다 이렇게 해서 큰 코 다치다를 붙여 쓴다라고 하는 이것도 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겠다. 앞서 우리가 뭐 알아주다 누가 상대방을 왔다고 우리가 알아준다는 표현이죠. 알아서 주는 게 아니라 알아준다 인식한다 나를 갖다 좀 더 뭐랄까요 좀 생각해 준다 라는 의미의 알아주다 할 때도 각각의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알아주다 같은 거 이렇게 붙여 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생각해 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 단어처럼 이렇게 굳어진 것들. 근데 우리가 보게 되면 안 되다도 안 되다가 있는가 하면 안 되다라는 표현도 있거든요. 안 되다. 이 안 되다가 아니 된다는 뜻이 아니라 안타깝다는 뜻일 때. 안타깝다는 뜻일 때 이렇게 한 단어로 굳어진 걸 봐서 붙여 쓴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좀 하나 넣어둘 것은 각각 띄었을 때 각각 띄었을 때 그 단어들의 의미가 살아났을 때 오히려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아닌 그런 어떤 다른 의미로 이해될 때 일단은 우리가 사실 오히려 띄었음으로써 의미가 잘못 전달된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 이런 것들은 붙여 써서야 된다라는 것을 머릿속에 넣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래의 뜻이 아닌 것으로 쓸 때는 대체적으로 붙여 쓴다. 이것도 머릿속에 좀 넣어두기 바랍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여러분 교재 나왔던 거고 못했다도 마찬가지잖아요. 못하다. 내가 어떤 일을 우리가 어떤 것을 갖다가 못했다 어떤 장애 때문에 못할 때는 우리가 보통 뛰는데 못하다를 갖다가 이렇게 못하다나 못하다나 못됐다를 붙일 때 있죠. 이때 못하다고 못했다를 붙일 때는 뭐냐면 이것이 나쁘다는 의미일 때 나쁘다는 의미일 때 우리는 붙여 쓴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때요? 띄어쓰기가 좀 만만치는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내가 설명했던 것들을 중심해서 여러분들 기억한다면 뭐 띄어쓰기 본문에 대해서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걸로 생각됩니다. 자 그것들도 알아두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193페이지부터 되는 게 이제 문장부호에 대한 이야기죠. 문장부호도 역시 한글 맞춤법상에 들어있는 내용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일단 맞춤표. 자, 맞춤표에 대해서는 이제 보통 그냥 온점이라고 했지만 지금 새롭게 바뀐 거, 일단 교재상에서 새롭게 바뀐 거, 문장부호가 새로 추가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200페이지에 새로 추가 개정된 문장부호를 해놨으니까요.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같이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193페이지 보니까 일단 온점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마침표로 했고요. 온점도 허용을 했습니다. 과거에는 마침표 가운데 온점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온점을 얘기했는데 지금은 이것을 마침표라고 이름으로 하고요. 온점도 같이 허용하는 명칭으로 삼았습니다. 자, 그와 더불어서 다음 같은 거 있죠. 거기 다만 표제어나 표현은 쓰지 않는다. 밑줄자 표제어나 표현은 쓰지 않는다. 압록강 흐른다. 꺼진 물도 다시 보자 할 때 이렇게 표제어나 표현은
마침표를 쓰지 않는다는 것과 아라비아 숫자만으로 연월일을 표시할 적에는 각각 연월일 생략된 자리에 마침표를 찍는다는 것도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이 밖에 네 번째 준말을 나타내는 데 쓴다 했죠. 1987년 3월 5일 할 때 각각 서기 할 때 서기의 준말 서 다음에 점을 찍었죠. 이것도 역시 소위 마침표를 찍게 된다는 것도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물음표와 관련해서 거기 세 번째 동그라미 해놓을까요? 특정한 어구 또는 그 내용에 대하여 의심이나 빈정거림, 비웃음 등을 표시할 때 또는 적절한 말을 쓰기 어려운 경우에 소가로 안에 쓴다. 그래서 그거 참 훌륭한 태도에 할 때 빈정거리는 말이랄지 우리 집 고양이가 가출을 했을 때 부적절한 단어를 썼을 때 이와 같이 물음표를 통해서 제시할 수 있다는 점. 붙임 원도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한 문장에서 몇 개의 선택적인 물음이 겹쳐 날 때는 맨 끝에 물음에만 쓰지만 각각의 독립된 물음인 경우에는 물음마다 쓴다. 너는 한국이냐 중국이냐 할 때 같은 물음일 때는 물음표를 한 번 쓰지만 너 언제 왔니? 어디서 왔니? 무엇하러? 각각의 질문일 때는 각각의 물음표를 쓴다는 사실도 역시 알아두기 바랍니다. 자, 이 밖에 쉼표와 관련해서 과거에는 반점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쉼표라는 명칭을 원칙으로 삼고요. 반점 역시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자, 그와 더불어서 가장 시험에 잘 나왔던 것이 뭐냐면 일단 두 번째 항목을 보면 짝을 지어 구별할 필요가 있을 때 이와같이 쉼표를 통해서 제시하고 있죠. 닭과 진의 개와 고양이 이렇게 짝을 지을 때 이와같이 쉼표를 처리할 수 있겠고 또한 세 번째 부분에 보면 바로 다음의 말을 꾸미지 않을 때 근데 슬픈 사연을 간직한 다음에 경주불국사와 무형탑이 나왔을 때 바로 이런 슬픈 사연을 간직한 것이 뒤에 경주불국사를 꾸미지 않으려면 결국 쉼표를 처리하면 결국 무형탑을 꾸미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바로 뒷말을 꾸미지 않을 때 이렇게 함으로써 중의성을 희지할 수도 있겠죠.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195페이지에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가운데 거기에 아홉 번째 동그라미 해놓을까요? 문장 첫머리에 접속이나 연결을 나타내는 말 다음에 쓴다 했죠. 첫째 아무튼 다음에 이렇게 같이 쉼표를 처리하지 않는데 다만 문장 접속 부사인 경우 그러나 그러므로 그리고 그런데 같은 문장 접속 부사 다음에는 쉼표를 찍지 않는다는 거 기억해 두겠습니다. 그러므로 거기 나와 있죠. 그러나 너는 실망을 표합도 할 때 그러나 다음에 쉼표를 찍지 않았다는 거. 자, 이렇게 열 번째 문장 중간에 끼어든 구절 앞뒤에 쉼표로써 처리할 수 있다. 나는 솔직히 말하면 그 말이 별로 탐탁지 않다 할 때 앞뒤에 끼어들 말 사이에 바로 이와 같은 쉼표로써 처리할 수 있다는 것도 아울러 생각해 두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더러운 전 문제에 출제될 수 있는데 이거 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될 때 이런 어떤 그 앞뒤에 있어서 특별히 거기 여러분들 교재 10번에 있어서 문장 중간에 끼어든 구절 앞뒤에 쓸 때는 쉼표 대신에 줄표를 써도 됩니다. 솔직히 말하면 할 때 이게 앞에 줄표를 갖다 쓸 수도 있다. 이거 진짜 바뀐 내용인데 아마 뒤에 가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겠습니다. 그래서 문장 중간에 끼어든 구절 앞뒤에는 앞뒤에 쉼표를 갖다 쓰는 것이 옳은 것인데 이런 쉼표 대신에 줄표를 쓸 수도 있다는 것. 그다음에 열한 번째입니다. 되풀이를 피하기 위해서 한 부분을 줄일 때도 쓴다. 여름에는 바닷가에서 겨울에는 산에서 휴가를 즐겼다. 이때 휴가를 즐겼다는 말이 반복되기 때문에 그 반복되는 자리에 쉼표를 찍었다는 것도 기억을 좀 해둘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때에 따라서 12번째 문맥상 끊어 읽어야 할 곳에도 쓴다. 그래서 갑돌이가 울면서 떠나는 갑순이를 배웅했다 할 때 이렇게 대체적으로 끊어서 읽어야 할 부분 만약에 이 부분에 쉼표를 갖다가 쓰지 않는다면 결국 울면서라는 주체가 앞에 갑돌이가 되는지 아니면 뒤에 갑순이가 되는지 이렇게 의미상의 중의성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쉼표를 처리했다는 것이죠. 자, 이 밖에 또 하나 기억할 수 있는 것은 14번 동그라미 수의 폭이나 계략의 수를 나타낼 때 바로 5, 6세기, 6, 7개 할 때 쉼표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가운데점입니다. 가운데점. 자, 특별히 가운데점에 있을 때 첫 번째 쉼표로 열거된 어구가 다시 여러 단위로 나눌 때도 역시 가운데점을 통해서 제시할 수 있겠죠. 철수와 영이 묶었죠. 영수와 순이 이렇게 묶을 때 자 이렇게 쉼표로 열거되는 어구가 다시 여러 단위로 묶을 때도 역시 가운데점을 찍는데 특별히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은 2번과 3번입니다. 특정한 의미를 가진 날을 나타낼 때는 8.15 광복절 3.15 운동처럼 뭘 씁니까? 가운데점을 찍었죠. 그런데 이번에 새롭게 바뀐 문장 부호와 관련된 내용에는 이렇게 쓰는 것도 허용했습니다. 그런데 8.15가 있다면 원칙적으로는 가운데점을 찍어야 되는데 지금은 온점을 찍는 것, 즉 마침표를 찍는 것도 허용했다는 거
가운데 찍을 수도 있고 밑에 찍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둘 다 쓸 수 있습니다. 이제는 옛날에는 틀렸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쓸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같은 계열의 단어 사이에 쓴다는 게 있는데 그런데 이런 것이 있죠. 경북 방언에 경북 방언에 있어서 조사 연구 경북 방언에 있어서의 조사 연구할 때 조사가 있고 연구가 있을 때 과거에는 이렇게 같은 계열에 있을 때는 가운데쯤을 찍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새롭게 바뀐 내용에는 이것도 허용했어요. 조사 다음에 쉼표를 찍는 것도 허용했다. 그래서 둘 다 쓸 수 있는 걸로 처리했다는 것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것들이 시험 문제 출제될 수 있겠죠. 쌍점호 관련해서는 뭐 워낙 뭐 내용이니까 그렇게 변화된 건 없습니다. 내포되는 종류를 들쪽에 쓴다. 문장 보호 다음에 마침표, 쉼표, 따옴표, 묶음표 등 이와 같이 쌍점 아래에 구성 요소들을 제시하고 있죠. 뭐 그렇다면 충분히 알 수 있겠습니다. 자, 197페이지 따옴표입니다. 따옴표는 큰 따옴표와 작은 따옴표가 있는데 큰 따옴표는 겹나표. 과거에 말이죠. 세로와 가로에 있어서 구별해서 썼습니다만은 지금은 이제 세로 가로 구별하지 않고 그 가로 쓰기에도 큰 따옴표. 그다음에 큰 따옴표 다음 가시. 큰 따옴표랄지 그다음에 우리가 겹화살가로. 겹화살가로랄지 겹나표. 겹나표 있죠, 이거? 겹나표와 관련돼서 쓸 수 있다는 것도 기억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다 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작은 따옴표 같은 경우도 작은 따옴표, 화살가로, 그 다음에 나표를 찍을 수 있다고 하는 거. 이게 다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것들이 대체적으로 세로 쓰기와 가로 쓰기를 구별해서 썼지만 지금은 가로 쓰기에도 이런 표들을 다 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면서 특히 대화문이나 인용문을 쓸 때 이와 같이 큰 따옴표를 사용한다는 점. 그 중에서 남의 말을 인용한 경우에 민심은 천심이다 할 때 큰 따옴표 사용했는데 이때 민심은 천심이다 다음에 마침표 있어 없어요? 민심은 천심이다 할 때 이렇게 마침표가 있지 않습니까? 마침표 있고 거기에 앞에 큰 따옴표가 다 들어있는데 이제는 과거에는 반드시 문장 부호도 인용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새롭게 바뀐 내용에는 이런 마침표를 빼도 된다는 것. 따라서 인용한 문 속에는 문장 부호를 생략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기억을 좀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 밖에 점으로 기억할 수 있는 가운데 작은 따옴표는 자, 따옴말 가운데 또 따옴말이 있을 때 여러분 침착해야 합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합니다. 할 때 따옴말 가운데 또 따옴말이 있을 때는 작은 따옴표를 사용한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고요. 또한 마음속으로 한 말을 적을 때 마음속으로 한 말을 갖다가 적을 때도 역시 작은 따옴표를 처리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 내가 이런 모습으로 돌아간다면 모두들 깜짝 놀라겠지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을 할 때도 역시 작은 따옴표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 붙임과 관련해서 보면 문장에서 중요한 부분을 두드러지게 하기 위해서 드럼표 대신에 쓰기도 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것들이죠. 이번에도 새롭게 바뀐 내용에는 추가되는 것도 덜어 있습니다만은 다음 같은 것들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는 거다. 그런데 지식이란 말 어떤 단어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드러냄표를 쓸 수 있습니다. 이것 대신에 또 뭘 또 쓸 수 있냐면 이렇게 작은 따옴표를 쓸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 이번에 추가된 내용이 뭐냐 밑줄 쳐 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함으로써 강조할 수 있다는 거 어떤 단어를 드러낼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겠다. 지식 위에 드러냄표를 쓴다든지 아니면 작은 따옴표를 쓴다든지 아니면 밑줄을 그어서 표현할 수 있다는 것도 아울러 생각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 밖에 이제 묶음표와 관련해서 얘기했을 때, 소괄호. 이 소괄호하고 대체적으로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이 대괄호인데, 소괄호에서는 원어, 연대, 주석, 설명 등을 넣을 적에 쓴다. 그래서 커피 다음에 원어 나왔죠? 3.1 운동 다음에 연대 나왔고요. 무정 다음에 도움 단어일 때 특히 이 부분 주의해야 됩니다. 특히 소괄호 같은 경우는 앞에 제시된 단어와 음이 같을 때는 소괄호를 쓰는데, 뒤로 넘겨서 대괄호 할 때 뭐예요? 대괄호 때 나이 다음에 연세가 나왔죠. 이때는 음이 틀리기 때문에 대괄호를 쓴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밖에도 우리가 이음표, 줄표와 관련돼서 제시할 수 있는데 자, 줄표와 관련돼서 보면 다음 같은 경우가 있죠. 문장 중간에 앞에 내용에 대해 비원하는 말이 끼어들 때나 또는 앞에 말을 정리 또는 변명하는 말이 이어질 때 또는 글과 글 사이에 문장과 문장 사이에 다른 말이 끼어들 때 우리는 줄표를 쓸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줄표를 쓸 수 있는데 과거에는 이 줄표가 앞뒤 다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번에 새롭게 바뀐 내용에는 줄표를 앞에만 쓸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재 잠깐 볼까? 몇 페이지? 201페이지군요. 201페이지 보면 줄표가 있습니다. 새롭게 바뀐 내용에는 제목 다음에 표시하는 부제 앞뒤에 줄표를 쓰되
뒤에오는 줄피는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 부분 기억을 좀 해두라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요. 여러분들 교재 몇 페이지냐? 붙임표. 자, 붙임표와 관련해서도 우리가 기억해 두는데 이 붙임표가 더러는 자 우리가 어떤 경우에 쓸 수 있냐면 그 밑에 세 번째 물결표 있죠? 이 물결표가 뭐뭐 내지란 뜻인데 9월 15일에서 9월 25일까지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럴 때에 이런 9월 15일에서 9월 25일에 그 대신 그 물결표 대신에 붙임표를 갖다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와 관련된 형태는 여러분 교재 201페이지, 201페이지 보면 붙임표와 물결표 해서 그 붙임표, 물결표 대신에 붙임표를 갖다 썼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죠. 이것이 새롭게 또 개정된 내용이라는 것도 알아두면 되겠고, 원래 그 물결표라고 하는 것은 뭐뭐에서 뭐뭐까지란 말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식으로 쓰면 잉여적으로도 틀립니다. 9월 15일에서 9월 25일 여기다 해놓고 까지라고 쓰면 틀려요. 이때 물결표라고 하는 것은 붙임표로 쓸 수 있는데 이거는 뭐뭐에서 뭐뭐까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뒤에다 까지를 쓰면 잉여적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해 두면 되겠습니다. 쓸 수 없다는 거 알아보면 되겠어요. 자, 이게 마개에도 이제 우리가 하나 더 한다면 세 번째 199페이지 세 번째 줄임표. 자, 줄임표를 보면 어디 나함하고 한번하고 줄임표 있죠. 여섯 점을 찍었죠. 여섯 점을 이렇게 여섯 점을 찍는 것을 갖다 볼 수 있는데 이제 이렇게 새롭게 이제 바뀐 내용 가운데 여러분들 교재 201페이지 201페이지 보면 다음 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줄임표는 점을 가운데 찍는 대신에 아래쪽에도 찍을 수 있다는 것과 여섯 점을 찍는 대신에 세 점만을 찍어도 된다고 나와 있죠. 거기다 밑줄자. 이것이 이제 새롭게 바뀐 내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쭉 우리가 일반적인 문장 부호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200페이지부터 시작해서 201페이지까지 보면 이렇게 새롭게 추가되거나 개정된 문장 부호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보면 자, 특히 추가된 내용이나 변화된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합시다. 아무래도 이렇게 변했기 때문에 이것들이 이제 적용해서 최근에 시험 문제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소위 2014년도 말에 변화돼서 2015년부터 적용된 것이라 작년 시험부터 대체로 적용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마침표입니다. 용언의 명사형이나 명사로 끝나는 문장, 직접 인용한 문장의 끝에는 마침표를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쓰지 않는 것도 허용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몸과 마음을 다해 애를 씀 할 때 쓴 다음에 마침표를 찍었지만 씀 이렇게 마침표를 찍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이 밖에 우리가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3.1 운동 할 때 가운데점 좀 역사적인 어떤 사건을 나타낼 때는 가운데점을 찍는 게 원칙이었지만 가운데점을 찍지 않고 밑에 온점 즉 마침표를 찍어도 된다는 점, 그리고 마침표가 이제 원 명칭이 됐고 온점은 결국 허용했던 명칭으로서 이제 사용된다는 점도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추가된 물음표가 있습니다. 물음표 관련해서는 모르거나 불확실한 내용임을 나타낼 때는 물음표를 쓴다는 거. 그래서 모르는 경우 최치원에 있어서 8월 157년 그 다음에 그러니까 생은 알지 태어날 때는 알지만 뭘 죽을 때를 모르니까 이게 몰랐을 때는 물음표를 쓴다라는 것이고, 쉼표와 관련해서는 앞서도 설명했습니다만은 끼어든 말 앞뒤에 쉼표를 찍었던 대신 이 쉼표 대신에 줄표를 쓸 수 있다는 것도 이야기한 적 있습니다. 또 이번에 쉼표와 관련해서 추가된 내용입니다. 특별한 효과를 위해 끊어 읽는 것을 나타내거나 짧게 더듬는 말을 표시할 때 쉼표를 쓴다. 이 전투는 바로 우리만이 승리로 이런 식으로 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더듬거릴 때 선생님 부정의 행위라니요 그런 건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뭔가 좀 사실 어떤 내용일 때 그렇죠. 말을 갖다 더듬는 어떤 상황을 연출할 때 이때는 우리가 쉼표로서 처리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으면 될 것 같고, 또 하나 있습니다. 열갈 어구들을 생략할 때 사용하는 줄임표 앞에는 쉼표를 쓰지 않는다. 과거에는 쉼표를 썼었어요. 그런데 광역시 광주 대구 대전 다음에 쉼표를 찍었었어요. 과거에는. 그러나 지금은 줄임표 앞에는 쉼표를 쓰지 않는다는 것도 알고 있으면 되겠어요. 쉼표가 기본 용어고 지금은 이제 반점은 허용하는 용어로 썼습니다. 자, 이 밖에 우리가 기억하실 때 아까 가운데점이 있죠. 같은 어떤 단어의 계열을 나타낼 때 가운데점을 찍는 게 원칙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쉼표를 갖다 찍어도 된다는 점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자, 이 밖에 중괄호 같은 경우 이번에 추가된 것 중에 하나가 열거한 것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한다라고 하는 의미일 때는 중괄호를 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모두 학교까지 이렇게 선택하는 상황이 나타날 때는 뭘 쓸 수 있다 즉 그렇죠. 중괄호를 쓸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면 되겠고, 거기에 화살가로에 대한 이야기 해놨죠. 앞서 화살가로, 또 나표,
또는 우리가 뭘 따옴표 같이 쓸 수 있는 환경에 대해서 밑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줄표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습니다. 줄표는 원래 앞뒤를 다 붙여야 맞았었는데 이제는 앞만 붙여도 된다고 하는 것과 관련돼서 얘기했고, 붙임표와 물결표에 대한 이야기, 물결표 대신에 붙임표를 쓸 수 있다고 하는 것, 줄표는 원래 여섯 점을 찍고 가운데에 찍는 것을 원칙이었지만 지금은 이제 아래쪽에도 붙일 수 있고 세 점만 쓸 수도 있다고 하는 것, 이런 내용들이 바로 뭐 해야 되냐, 문장 보여야 되는 내용이 있어요. 따라서 이름이 수정된 내용, 개정된 내용, 이런 것들이 더러 시험 문제 반영돼서 나오기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 수험생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학습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쉬었다가 표준어 규정에 대한 주요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다 놨는데, 이 표준어 규정 부분은 일단 암기할 사항이죠. 뭐 시험 문제에 있어서는 다음 중 표준어가 아닌 것은 뭐냐, 다음 중 단수 표준어가 아닌 것은 뭐냐, 이런 식의 질문이 나오거든요. 따라서 암기할 부분이다. 뭐 중요 내용들 체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봐요.